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쾌한 월요일 오전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3월 23일 월요일 10시 52분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네, 김념식 참가 신청해야지. 여러분, 박물관 진짜 너무 좋죠? 와, 꽃이 피었습니다. 드디어 히아신스도 있고 아네모네도 있고. 잠깐만, 자, 물 주면서 시작해볼까요? 상쾌하게. 와,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그게 좀 있으면 튤립과 지금 수선화는 폈고요. 네. 그다음에 물은 적고 쓰자. 그다음에 어, 더글 쇼핑에서 온 것들, 팬츠 주머니 넣고, 주머니 넣고, 반창고. 헤어스타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 전에 세트 팬츠. 어, 예쁘다. 차오 티셔츠. 차오 입술씨 왜지? 차오 3번 공옷 쓴 필요 없고, 반창고 한번 착용해보자. 짠, 예쁘다. 개구쟁이 같다, 그죠? 수납하자. 네, 수납하고 또 수납하고. 이건 뭐였지? 페이즐리 반다나? 어, 이것도 예쁘긴 한데 오늘 그걸 해야 되니까. 다음에 이거 넣어놓고. 지금 옆집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 거는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짖고. 피부색, 머리를 뭘로 할까? 투블럭 한번 해볼까요? 와, 예쁘다. 투블럭. 오, 짠. 결정 투블럭. 귀엽죠? 글쎄 봐. 나도 뭐 하기로 했지? 아, 안내소에 가서 신청하고. 아, 아니 아니야. 그 전에 박물관 개관한 다음에 새로운 거 납품하고. 그쵸? 아이고, 해야 될 게 많네. 글쎄 봐. 자, 안내소 가자. 주워줘야지. 철광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가게가 생길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게 많네. 월요일부터, 그죠? 여러분, 월요병이 진짜, 아, 답답하시, 만약에 격리돼서 못 나가시는 분들 되게 답답하시겠네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이제,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그죠? 유럽이 큰일이죠, 유럽이. 그죠? 가게 건설에 대해서? 아닌데. 아, 팔고 싶어. 이거밖에 팔 게 없는데, 팔자. 여러분, 진짜 이탈리아는 진짜 뭐, 막 하루에 막 몇 명씩 막 사망자가 나오고 막. 와, 이탈리아가 왜 그런지 진짜. 기념식에 참가할래. 여러분, 기념식 시작합니다. 아싸. 박물관 개관. 부엉 박물관 개관입니다. 와, 아싸. 한마디 해야지. 이제 기념사.
부엉이가 서양에서는 지혜의 상징이죠. 그렇죠? 야, 주민 대표 여러분. 와, 경선 왔네. 경선 왔네. 경선 왔어. 아, 박수 받고 있습니다. 어, 기념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은? 이게 무슨 버튼이지? 이 버튼. 어. 그랬다, 싸. 간단하네요. 일단, 그리고, 그러면 어저께 채집해 놓은 다양한 생물들을 부엉이한테 상납을 합시다. 상납? 어? 얘도 지금 바꿨네. 내 이웃도. 집이 됐네. 오, 이거 봐, 박물관. 와, 부엉. 오. 사과는 항상 챙겨두고, 그쵸? 자, 가볼까요? 집에서 수납, 새로운 걸 꺼내서 가서 갖다 줍시다. 화석도 몇 개 있고. 아, 그럼 박물관 들어가면 이제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네. 내가 그 한 거를. 내가 헌납한 거를. 그죠? 아, 창고는 어떻게, 아, 이거였지? 이거. 있어. 왕얼룩나비. 그 다음에 물포나비, 기랍잡이, 공벌레, 물쟁이, 클리오네, 그 다음에 화석. 됐죠? 그 다음에 나갑시다. 집이 많이 여러분 예전에 썰렁했는데 좋아지고 있죠? 박물관에 가봅시다. 두근두근입니다. 갑시다. 위치를 참 절묘하게 지었네. 자, 또 졸고 있어. 야행성이니까, 그죠? 컨셉이. 맨날 졸고 있어. 아, 파란 바이, 파란 나이스. 오, 가운데가 화석인가 본데? 그래, 묶음 기증 좀 해라. 그래. 아, 곤충을 싫어하는구나. 기증할래. 어, 이제 좀 강탈하네 이제 막. 화성 감정, 각국 감정. 막 강탈합니다 이제는, 그죠? 자기가 꺼내가네 막. 아니, 기증할게. 감정하면 딱 나오는구만. 발자국 화석. 그 다음에 데이노니쿠스의 꼬리. 호박. 오, 호박. 아, 좋다.
야, 강탈. 괜찮아. 그럼 뭐. 와, 내가 기증한 컬렉션 한번 볼까요? 자, 그 전에 마일리지가 있네요. 마일리지 받자. 하자. 무슨 화살 낄까? 자, 곤충 전시실. 아직 컬렉션이 보잘것 없겠지만, 그죠? 이런 계절에 따라 또 다르게. 아직 여긴 없고. 와, 되게 넓다. 길앞잡이. 그냥 마구 날아다니네. 여기 몰포나비 내가 잡은 거. 그죠? 아, 여긴 좀 열대인가 보다. 그죠? 따뜻한데. 여기는. 아! 야자수, 그거 야자수 씨앗 심어놨는데 그거 해야 되겠다, 물 줘야 되겠다. 와, 이런 데도 있네. 이형 아직 컬렉션 몇 마리 없으니까 많이 잡아서 기증해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석관인가? 오, 그거 내가 잡은 소라게. 좋다. 근데 아직 몇 개가 없네요. 그죠? 와, 여기도 컬렉션 생기면 멋있겠다. 와, 이거 뭐야? 번데기. 와, 실험실이야. 와, 이런 데도 있네. 와, 짱 멋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배양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놓는 건가? 와, 여기 식충식물도 있어. 야. 끝내준다. 전시실. 야. 야, 이 게임 아이들 학습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화석하는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수족관도 둘러보고. 또 자고 있네. 직원도 없네. 우와, 멋있다. 이거 뭐야? 화석인가? 뭐 이건 뭐야? 돌화석. 뭐 진화의 개통수가 그려져 있는데요. 저기 호박 내가 기증한 거. 그쵸? 아, 타란툴라가 자꾸 여기서 탈출하는 건가 보다. 와. 공룡 화석 없나? 내가 이런 거 있고. 지금 제가 기증한 것들이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목만 있죠. 쭉 다 발견되면 이제 퍼즐처럼 모으면, 그죠? 발자국 화석. 와. 대박. 와, 이것도 제가 지금. 와, 나중에 또 와서 자세히 또 살펴볼게요. 수족관만 좀 보고 가봅시다. 와, 여기도 내가 해놓은 거. 메모드. 되게 디자인 잘 해놨다. 그쵸? 이거 원숭이 인류까지 다 있나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여기 보이십니까? 파충류부터 이렇게 쭉, 포유류, 그 다음에 쭉 와서 이제 인류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원숭이, 긴꼬리 원숭이, 뭐랄까, 토끼, 쥐. 와, 이렇게 돼 있네. 와, 이렇게도 갈 수 있네. 이야, 대박이다. 아, 이게 다 딱 완성이 되면 여기에 불이 켜지나 보죠, 그죠? 여러분? 짱이다. 비싼 구대. 들어갈 수 있다, 이거구나. 야, 조류. 어디 거? 자. 컬렉션 좋네. 칭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야? 아, 이쪽은 다시 저쪽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구나. 이거 뭐야? 와, 용암이.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 멸종하는 장면까지 표현되어 있네요. 쭉 진화의 계통수가 그려져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는 원시적인 것들, 그죠? 보면. 강장동물 뭐 이런 거. 박테리아, 식물 이런 거, 그죠? 식물도 갖다 주면 좋아하려나? 자, 마지막으로 수족관 한번 가봅시다. 오, 제가 잡아온 민물고기. 오, 담수어. 이건 담수어 수족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약간 습지 같은 데 사는, 옐로우 퍼치랑, 제가 잡은 미꾸라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다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마 해수욕이겠죠? 분위기 너무 좋다. 와, 이거. 제가 잡아온 전갱이. 와, 좀 많이 잡아온. 와, 여기도 이렇게 뚫려있네요. 재밌다. 그죠? 와, 여기는 또 클리오네. 클리오네 전용관인가봐요. 와, 와, 어머나, 환상적이다. 가자미와 넙치와 도미. 야, 맛있는 생선들. 야, 좋다. 그죠, 여러분? 환상적이다. 가서 또 할 일을 하고 철광석을 좀 캡시다. 철광석 캐고, 관장님 저 가요. 가든 말든 졸고 계시는 우리 관장님. 자, 철광석을 캐봅시다. 철광석 캐려면 돈독기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저 묻혀있네. 이건 또 그냥 갈 수가 없죠. 짠. 천벨 왁사. 자, 그 다음에 돌도끼로 내리 찍어서 철광석을 캐야 됩니다. 났다. 둘, 셋. 철광석 나와라. 쓸데없이 돌 나오지 말고. 여러분, 이게 더 안 나올 때는 더 내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돌은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리젠이 안 됩니다. 다른 돌을 찾아가서. 지금 거기서 철광석 몇 개 들었어? 19개. 11개만 더 캐면 된다. 부드러운 목재.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둘, 셋, 아싸. 인류 역사에서 철광석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철기 시대, 그죠? 자, 하나, 둘, 돌, 철광석 나와주세요. 아, 부러졌다. 자, 돌도끼 만들고. 온 김에 이웃한테 인사를 한번 하고 갈까요? 이름이 재수없게도 박사입니다, 박사.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웃은 우리가 이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거 이웃이 별로 안 좋다고 계속
리셋하고 그 본체 껐다 켜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감수합니다. 뭔가를 바꾸려고 어떤 사람의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은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만한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죠? 바꾸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뭐 돌을 찾아다니는 모험이 됐어.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돌을 찾아다니는데 돌이 없어. 별로. 요건 안 캤던 것 같죠? 몇개 캤냐? 철광석 몇개 캤나? 26, 4개만 더 캐면 된다. 저기 한번. 와, 화석이다. 가자. 나중에 부엉이한테 갖다 주고. 수시로 네, 뽑아주고요. 그쵸? 수시로 과일 이렇게 따주고. 아, 저거 해줘야 되는데? 야자수 좀 이따 물 줘야 되겠다. 와, 많이 컸다. 물 줘야 돼. 쑥쑥 크네요. 그죠? 어저께. 자꾸 흔들어. 물 줘, 물. 오케이. 뮤렉스 조개. 롤렉스 조개가 아니라 뮤렉스 조개. 돌이 없냐? 돌! 돌 찾아서 말리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돌에 집착하냐? 철광석 30개를 모아서 갖다 주면, 너구리들이 이제 정식 가게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만 하고, 또 끊었다가, 돌만 조금 찾아서 갖고. 자꾸 흔들어. 그렇지. 물 줘. 가만히 놔도 되나 보다. 화석 있다. 화석 있다. 이렇게 땅이 파여 있는 거못 봅니다. 항상 덮어놓고 갑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하나가 다였나? 저 위로 못 올라가네. 저 위에 온갖 꽃들이 피어 있는데. 으로 가보자.
잡초는 그냥 보일 때마다 수시로 그냥 이렇게 캐주고. 화석 있네요. 화석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화석이네. 야, 좋다. 돌 있다. 돈이 나와. 돈 말고. 돈 말고요. 철광석이 더 중요해요. 야, 돌을 캐니까 돈이 나와요. 현실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을 캤는데 돈이 나온다. 야, 오늘도 철광석은 못 캐는 건가, 다? 화석 한 4개 캤다, 그죠? 와, 박물관에 갖다 줘야지.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더 돌이 여기서 뭐 있나? 이제 뭐 돌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레시피다. 이제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른 섬으로 여행을 가서 돌을 더 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봬요.